그런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모차르트의 작은 별 반주곡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곡은 원래 제목의 뜻이요, 어머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라는 뜻이네요. 모차르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에 모차르트가 작곡을 하게 되었는데, 원곡은 어떤 민요 멜로디가 또 있는데 그 곡을 가지고 와서 12가지 반주요 곡으로 탄생시킨 곡이에요. 근데 왜 어머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라는 모차르트가 그런 메시지의 곡을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부차르크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그 여인과 결혼을. 그런데 결국에는 모차르트는 그 엄마가 반대하는 여인과 이제 사랑을 결실을 이루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음악으로 풀어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과 내가 각각 이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채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사랑인 것 같아요. 이 곡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연주하면서 음악에 참여해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연주를 할 건데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또 뽀로로해서 뽀로로 친구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우리 함께 우리 어른들과 또 아빠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아이들 박자를 잘 맞출 수 있을까요? 네, 아토의 대표인 분이거든요. 한번 아이들을 간단하게 지도하는 것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3학기랑 전학기랑 어떤 노래를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앞에 한번 인사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앙상블 앞에 음악 선물이 어떠셨는지 우리 아이들도 어머님, 아버님들도 또 저희들도 함께 모두가 윈윈윈 작전에 그 성공한 것 같아요. 이 음악 선물을 해주신 앞에 분들께 감사의 박수로 저희가 토크 콘서트를 또 준비하려고 해요. 이제 아토와 함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음악 행사를 또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수민 팀장님이 나오셔서 좀 짧게 광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재밌게 했나요? 네.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티 예술심리 연구소에서 행사 기획을 맡고 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이 되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티 심리 예술 연구소는 소연아 반가워. 이제 아이와 가정 그리고 또 지역 사회의 그런 건강을 위해서 교육 또 강연 문화예술로 도움을 드리고자 그런 취지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화예술 분야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주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광고를 드리려고 나왔어요. 이제 이번에 아이들이 브레인 힐링 캠프를 통해서 수료식을 진행을 했어요. 저희 브레인 힐링 캠프는 3일 정도 이제 진행이 되면서 방학 기간 동안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사회성 그리고 아이들 같이 뭔가 자만의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로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는 인원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한 30명 정도 여기 참여를 한 것 같아요. 저 다음에는 아마 늦게 신청을 하시면 캠프를 못 참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희가 나중에는 뭐 외부에 나가서 이런 캠프를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추후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트피 예술 심리 연구소에서 계속 이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 뿐만 아니고 성인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선생님 5분만 얘기해도 될까? 아 미안해 3분 3분만 얘기할게. 그래서 이제 힐링 아메리카노라고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풀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림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의 마음이라든지 또 남편의 마음을 알기 또 연애 커플들도 많이 오세요. 커플들이 오셔서 이런 상담도 하고요. 그리고 취업이라든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지금은 어머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아버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아버님들도 힘드시잖아요. 아버님들만의 힐링 아메리카노를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